여기는 부산입니다. 오늘 어제 부산 그 연수원 가서 영어 일정 연수 영어 선생님들과 3시간 동안 오후에 강의하고 부산 참통 선생님들과 참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젯밤에는 그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호텔이 도쿄인이라는 호텔인데, 굉장히 싸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숙소네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저 멀리 광안교가 보이고, 해가 장엄하게 뜨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 출근길에 이렇게 바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마도 당일치기 여행을 가려고 해요. 당일치기 여기 국제여객 터미널 가서 아침 9시 배로 갔다가 오후 4시 배로 나올 건데요. 거기 해변이 멋있는 곳이 있다니까 해변도 걷고 또 온천이 또 거기 있다네요. 히타카츠 항에 그래서 온천도 좀 하고 그 완전히 새로운 일본에는 처음 가는 거네요. 근데 무비자로 이렇게 여권만 있으면 갈수 있으니까 오늘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멋있죠? 네. 딴짓하고 있으니까 재밌습니다.